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일러스트 작가 명민호 씨가 그린 그림이 한국 언론은 물론 튀르키예 국영방송에도 보도되면서 지진 피해를 입은 현지인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명민호 작가가 그린 그림은 두 점으로 하나는 한국전쟁 당시에 참전한 튀르키예 군인이 전쟁 고아에게 음식을 주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파견된 구조대가 지진 피해를 입은 아이에게 물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명민호 작가는 이 그림과 함께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의 깊은 애도를 그림으로 남아 전합니다. 마음만큼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시리아에도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SNS에 공개된 이 두 장의 그림은 튀르키예 국영방송 TRT에도 소개됐습니다. TRT는 한국 아티스트의 의미 있는 공유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일러스트레이터 명민호 씨가 애도 메시지와 함께 73년 전 터키와 한국의 형제애를 의미심장한 그림으로 그렸다. 명민호는 그림과 함께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의 조의를 그림으로 전한다. 마음만큼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터키는 1950년 국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남한과 북한 사이에 발발한 전쟁에 군인들을 파견했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의 튀르키예군 파병 규모와 희생자 수를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명민호 작가의 그림이 현지 언론에도 소개되자 댓글창에는 튀르키예인들의 감사 인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참전용사인데 지금 저와 가족은 지진이 발생한 도시 중 하나인 아다나에 있습니다. 이 상호연대가 영원하길 정말 고마워요. 돌아가신 대한민국 참전용사 아버지, 저와 조국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이의 유대감이 불멸이 되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기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사진은 거칠지만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아름다움, 우리가 이름 지은 공주. 다른 하나는 희망찬 눈빛으로 한국 군인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터키 소녀. 우리의 우애와 화합이 영원하길. 당신이 와줘서 기뻐요. 이젠 내겐 한국과 터키 두 나라가 있어요. 대통령, 장관들도 못한 감동적이고 멋진 일을 하셨네요. 그대가 외교 대통령이세요. 이렇게 한국과 튀르키예 국민을 비롯해 12,000개의 댓글과 36만 개의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튀르키예 최대 뉴스 통신사 AA는 한국에서 파견된 수색 구조견 소식도 전했습니다. 발에 붕대를 감고 작업 중인 한국의 부상당한 수색 구조견 3마리라는 제목으로 한국 구조대 수색 구조견 4마리 중 3마리가 유리창에 박힌 유리와 금속 파편으로 발 곳곳에 부상을 입었다. 토베기, 해태, 토리는 발에 붕대를 감은 채 계속 수색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 수색 구조대는 지금까지 하타이 잔해에서 8명을 구조하고 18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이렇게 한국 구조대와 구조견의 헌신적인 활동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민호 작가의 그림에 달린 댓글 중에 9살 소녀가 남긴 댓글 하나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세인 케이건입니다. 저는 9살이고 튀르키예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튀르키예 지진 이후에도 여러분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도왔습니다. 나는 어떻게 쓰는지 모릅니다. 고맙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에게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합니다. 나는 자라서 세상에 좋은 사람이 돼서 당신의 나라를 방문하겠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나는 데니즐리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미래에 휴가를 오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 와서 우리의 손님이 될 겁니다. 모든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기뻐요.